밥 한 끼와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관람, PC방 10시간 이용, 치킨 한 마리, 과자 10봉지.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물류와 경영, 월 구독료 만 원.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 빛나는 만 원의 가치. 물류와 경영. 부산 북항의 통합터미널 운영사가 결국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CJ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과 간만부두 운영사인 부산 인터내셔널 터미널은 지난 15일 통합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 주식회사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통합운영사의 자본금은 570억 원으로 잔금 상선이 43%, CJKX 홀딩스가 42.41%의 지분을 출자합니다. 그 외 외국계 자본가 KCTC, 국보, 한진, 동부익스프레스가 소액주주로 참여합니다. 통합운영사는 3개월 내로 증자에 나서 자본금을 최대 95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통합법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유선석 2개를 반납받아 연간 13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통합에 반대해왔던 동부부산 컨테이너 터미널과 한국 허치슨 터미널은 이번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만공사 측은 나머지 2개 터미널도 통합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